그러면 이제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예. 기대되는 이번 주 월요일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프로 혹시 문자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받고 나서 받았을 때 딱 열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돌아다니면서 하는구나. 아, 이제 정프로까지 가는구나. 네. 아, 갈 때까지 갖고 내 생각. 갈 때까지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뭐 막장입니까, 뭡니까? 갈 때까지. 정프로도 충분히 갈 수 있죠. 왜 갈 때까지 갔다니요? 자, 하여튼 문자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아침 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 좀 살펴보면서 개장 상황을 좀 볼까요? 네, 뭐 이게 많은 보고서들이 좀 이게 주말하고 좀 오늘 나와 있는데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삼성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좀 이슈가 됐던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QD OLED TV를 네. 출시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뭐 LG 걸 받는다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LG 걸 받을 확률도 높은데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QD OLED 패널을 네, 패널을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네, 퀀텀 네. 다시라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LG 거는 화이트 그러니까 하얀색 그 광원을 이용한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W OLED라 그래가지고 네. 화이트 OLED를 쓰는데 삼성은 이제 QD 퀀텀 다 디스플레이 이제 퀀텀 다시라는 그 물질을 앞에 붙여가지고 뭐 색 재현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높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아직 수율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북미에서 소니보다 좀 먼저 일단 TV를 출시하는 걸로 일단 나와 있고 올해 한 50만 대 정도 이제 출하량이 예상되는데 요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좀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낮은 생산 수요 고려하면 한 50만 대 정도 내년이 이제 100만 대까지는 좀 늘어날 것 같고 가격도 지금 나온 걸로는 한 55인치가 $2,200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좀 공급량은 좀 많지 않고 기존 OLED 패널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네. 더 생산을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더 많은 TV를 판매하고 싶으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LG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받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받을 가능성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TV가 삼성전자 TV가 많이 팔리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여요?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주가가 움직여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아, 그래요? 네. LG 디스플레이 거를 받으면 LG 디스플레이 가격이 올라가지. 아, 네. 삼성전자에서는 근데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죠. 높진 않죠. 예, 아. 워낙 반도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삼성에 영향을 뭐 크게 준다 이거보다도 그 밑에 밸류 체인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삼성이 그동안 이제 말로만 그러니까 말은 계속 나왔지만 언제 나오느냐 이랬는데 드디어 QD OLED TV 판매가 북미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건 뭐냐면은 일단 소재 업종들 좀 잘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일부 소재주들이 그리고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반도체 장비 발주도 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자고 돼 있고 하이투자증권의 그 정원석 연구원님이 오늘 그 OLED 자료를 긴 걸 좀 썼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지난주에 저희 그 하찬한 상담소에서 나노신소재 한번 했잖아요. 잠깐 읽어봤는데 나노신소재가 원래 전기차 그 소재 회사잖아요. 배터리. 근데 QD OLED 또 저반사 코팅 막 소재인 중공실리카를 독점 공급한다는 아니, 하찬한 상담소라고 그러셨어요? 네 아까 예전에 그 PD님하고 얘기하다가 하찬의 상담소로 바뀌었어 이름이 언제 각자 다 달라 나는 징징 상담소고 징징 정프로의 상담소고 저는 아 여기는 다 하찬은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갑자기 하찬은이 어디 부르는지 아니, 한때 네. 그런 설이 있었어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각자 다 달라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이제 그 보고서 중에 있는 내용인데 네. 뭐 중공실리카를 독점 공급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QD OLED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하이투자증권은 한투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네. 한번 좀 공부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나한테 그 상담 문자 아니 저 무슨 리딩 문자를 받았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59분이고요. 자 예상 지수가 지금 나왔나요? 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강세네요. 2,720포인트, 1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포인트 정도, 928포인트 선에서 일단 좋은 출발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뭐 나스닥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좀 오늘도 좀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에는 지금 안착하려는 좀 그런 분위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장 시작됐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좀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0.28%,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79% 정도 이제 반등하면서 시작했고, 삼성 SDI가 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나스닥이 좀 오른 거에 비해서는 꽤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강보합권에서는 이제 대부분 좀 견조하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오늘 아직은 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르는 기업은 SK 이노베이션이 한 2% 가까이 조금 반등을 좀 일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NC 소프트가 지난주에 이제 게임 그 동영상 신작 게임 하나 좀 공개를 한 게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그게 좀 약간 증권과 반응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한 1.9% 정도 반등했고,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1.7% 가까이 S오일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오늘도 한 1.8%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죠. 솔루스 첨단 소재도 1.4% 가까이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SD바이오센서가 2.3%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 한국전력이 2.5% 빠지는데 아마 오늘 사실은 그 전기요금 좀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 안 올린다며. 근데 그게 연기됐어요. 오늘 발표해야 되거든요. 네. 날짜가 오늘인데 연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기요금 원래 조금 인상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려워진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추측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실망감에 주가가 좀 2.2%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좀 발표 날인데 좀 연기된 게 약간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FNF나 코웨이 같은 일부 기업들이 약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일부 좀 빠지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도 좀 밀리는데 역시 그 지난주 QD OLED 효과 때문인지 오늘 그 LX 세미콘이 이제 대표적인 또 그쪽 OLED 소재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 부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회사가 한 3% 가까이 올랐고, 2차 전지 소재 회사인 LNF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펄어비스나 에코프로, 첨보, 그래서 게임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반면에 하락하는 기업은 뭐 알테오젠이나 바이오니아 뭐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일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컴투스는 아마 이번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춘 것 같은데 그 영향으로 한 1.2% 가까이 오늘 조금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 3.82포인트 정도 기록하면서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그래도 훨씬 많습니다. 505개, 하락 종목은 262개. 이것만 보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2.8포인트 0.3% 올랐는데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한 790개, 하락 종목이 462개. 그래서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는 종목 상승수가 좀 많아서 오늘은 좀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일단 오전에는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445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도 한 240억 정도 일단 팔고 있는데 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일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 기관은 일단 좀 약간 매도 포지션 좀 잡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난주 목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매도 공세를 좀 늦추진 않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 쪽은 그 다시 사료 업체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예, 농산물 가격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2.3% 사료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인터파크,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같은 이런 여행 업종들이 오늘부터 이제 그 외국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이제 격리가 면제되잖아요. 네네네.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오늘 제조사들 주가 흐름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업체도 괜찮습니다. 오늘 신세계 호텔 신라가 각각 2%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 이제 기대감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음원이라든가 음반 업체 엔터즈들도 오늘 좀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정유회사 SOIL이 좀 주가 올라가면서 견조한 모습들입니다. 또 대부분의 뭐 섹터들은 이렇게 좀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빠지는 섹터는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니켈 관련주가 오늘 좀 제법 하한가 쳤더군요. LME에서. 네. 니켈이. 계속 지금 하한가 가더라고요. 하한가 쳤어요. 네, LME는 이제 런던 상품거래소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니켈 관련주는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주도 오늘 좀 빠지는 건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상하이 그게 9주 연속 하락을 했대요. 계속 지금 내려가고 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운임이 좀 픽아웃 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HMM이 1.7% 가까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전히 좀 그 자동차 업종은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좀 안 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건설주도 지난주엔 좋았는데 오늘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약간의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대형주나 아까 원자재 가격주들 좀 빼고는 그래도 업종 전반적으로는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장이 뭐 예. 기대 반영은 안 하네요. 네, 근데 뭐 그거 이제 지수가 좀 못 오른 건 좀 사실인데 네. 그래도 오늘 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편이라. 아 그래요? 중소형주 장세는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그냥 종목 장세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업종도 오르는 업종이 훨씬 많아요. 네네. 지수 상승 폭에 비해서. 자, 그럼 또 리포트들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박소연 연구원님이 신영증권에서 이제 오늘 뭐 주간 데이터를 항상 써주시는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이제 주도주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고요. 지난주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달러 국채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고 우크라이나 관련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사실 뭐 성과는 없었죠. 근데 이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홍콩 시장이 이제 류어 부총리 발언으로 급락이 좀 급락장에서 탈출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좀 무질서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질서 있는 상황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어서 네. 투자자들의 좀 안도감은 높아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 반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FMC도 올해 7회 인상을 적시를 했지만 점도표에서 장기 금리 전망치가 하향이 됐고 그다음에 50bp 0.5% 인상은 빅스텝 가능성도 제기되어 어쨌든 이제 그 시장이 좀 이런 부분에도 올라갔다는 건 좀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고비는 통과했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전망을 하며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좀 가치주 그러니까 박수현 애널리스트는 계속 가치주 쪽에 좀 정점을 두고 있는데 가치주 포지셔닝 강화를 좀 권고한다. 그러니까 가치주 좀 비중을 늘리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마다 이제 그 유명관 연구원님이 이제 그 주간 이익 동향 좀 올려주시잖아요. 아유 좋죠. 네. 오늘 나온 자료는 이제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다 떨어졌습니다. 선진국, 신흥국 다 마이너스 이제 0.2% 조정을 받았고 한국은 주간 기준으로는 변동은 없어요. 이제 지난주랑 똑같은데. 월간 기준으로는 22년 영업이익이 2.3%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PER은 10.34배고요. PBR은 1.09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향된 업종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네. 상사 자본재, 그러니까 상사 업종이 요새 원자재 가격 올라가서 이익 추정치 올라갔고 의류 쪽이 좀 OEM 회사들, 이쪽이 좀 의류 OEM이 그 추정치가 좀 올라간 반면에 화장품은 좀 추정치가 약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추정치가 일부 네. 좀 반등을 했고 일부 게임주들 이렇게 좀 올라갔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일부 바이오라든가 호텔 레저 이쪽은 아직은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님이 그 조선업종 조선사 사업보고서가 이제 다 나왔잖아요. 네. 사업보고서 다시 읽기란 제목으로 오늘 좀 보고서 썼는데 그 사업보고서를 이제 통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자. 실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지금 2021년 말 잔고하고 차입금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21년 말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합산 수주 잔고가 네. 74조 원인데 이게 2020년 말 대비해서 무려 7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좀 늘어난 게 수치로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감 기준으로는 2.46년치에 해당을 한대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통 2년 이상이면 좀 이상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저가 수주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그리고 순차입금도 2020년에 6.2조 원의 순차입금을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9천억까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그리고 조선사 손실 대부분이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그 충당금 있잖아요. 네. 뭐 원자재가 올라가가지고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재무 리스크는 좀 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사점은 이런 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제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지향하겠죠. 그래서 성과 상승은 지속될 좀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좀 선호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비 감축 효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고 워낙 재무 상태도 좋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그룹사들이 업종 내에서도 가장 좋은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실제 조선사들의 지금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지난주에 그 현대차가 그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제대로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숫자까지 디테일하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진출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현대차는 이미 방향을 그 전에 공개했죠. 그래서 네. 시장 점유율을 2024년까지 5.1%까지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유율을 조금씩 높이는 걸로 했고, 출고 후에 5년 미만, 주행거리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만을 대상으로 이제 중고차 사업을 한다고 밝혔고, 아. 기아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아마 정읍에 그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 판매 등록을 신청을 했대요. 네. 이걸 감안하면 아마 현대차랑 비슷하게 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읍에 그 전라북도 정읍에 이쪽에 아마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을 좀 신청을 미리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고차 실질 거래 대수가 253만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2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평균 1% 성장을 한대요. 보통 중고차 시장 성장률이 그러면 2024년도로 계산을 하면 261만 대 29조 원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계산을 했을 때 현대차는 2024년도에 13.3만 대를 이제 판매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 가격까지 좀 약간 현대차는 중국차 중에서도 좀 중국가 위주니까 좀 비싼 차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예상 매출액은 3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기아는 1.8조 원 24년도 기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익 기여는 크진 않아요. 현대차 기준으로 1250억 정도. 그다음에 기아가 750억이니까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1.6% 정도에 네.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익만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인데 네. 뭐 큰 뭐 이렇게 이익 기여는 아니니까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면 신차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수혜받는 기업들은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는 중고차 정비용 순정품 AS 사업을 확대를 할 수 있고 원래 AS 부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모비스가. 네네네. 그리고 글로비스는 이미 중고차 도매 경매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계열사들과 시너지도 좀 가능해서 종합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뭐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가 엄청난 돈을 번다. 그러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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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보고서들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시장을 조금 보자면 뭐 약보합, 강보합 그렇군요. 네. 보합 수준이네요 지금. 네. 네. 코스닥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강보합. 네. 코스피가 비슷해요. 네. 네. 강보합 수준. 사실 그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강하게는 못 오르는데 그래도 오늘 좀 아주 사이즈가 좀 작은 기업들은 좀 활발하게 그렇습니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준비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차는? 하차는 정프로의 징징징 상담소. 아니 근데 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사칭 문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프로가 또 뭐 먹은 거 자랑하고 그래. 그래서. 네. 제일 뭐 지금 폭망한 거 한번 해봐봐. 제일 폭망? 80몇 퍼센트. 그 이제 해외 있고 이거는. 아 해외 있어? 네.
우리나라까지는 이제 여미사나 내가 카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버려. 어차피 하잖아. 해외는 해외까지는 좀 그렇고. 아니면 오늘은 제가 그럼 차라리 마이너스 폭은 크지 않은데 제가 공부한 종목 하나 좀 전해드릴까요? 좀 종목 상담은 종목 상담다운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PR이 대단히 매력적인 회사였습니다. PR이 2.82배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PBR 0.69배. 동일 업종 비교해서도 훨씬 더 괜찮았고요. 많은 이용자들이 실제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그 이름도 유명한 키움증권. 키움증권도 샀었어? 샀죠? 왜? 저는 이런 거 사면 안 될까요? 저도 일종의 어떤 그 막 그 등락만 크지 않은 일종의 좀 안전판 같은 종목이 필요했어요. 얼마야? 또 한 15만 원 산 거 아니에요? 아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가격도 좋게 샀어요. 얼마? 왜 저는 공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10. 아니 그렇게 비싸게 안 들어 진짜로. 이건 제가 10만. 10만입니다 일단. 10만에서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죠. 10만 2,510원. 오, 얼마 안 물렸네. 아유, 거의 안 물렸어요. 이 정도면. 오, 이 정도면 한 5% 물린 건가? 맞습니다. 4.81%인데. 예. 이 정도면 뭐 제 이 정도면 한 30% 먹은 기분?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 주시고. 아니 뭐 정프로는 뭐 숫자 모릅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얘도. 여튼 그래서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다고 지금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매력적인 가격이야. 그리고 이런 대형주도 사는구나 자기가. 아, 키움증권 샀죠. 시총 2조 5,600억인데.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할까요? 하여튼 저한테는 방어주였어요 일종의. 네. 정프로 징징 방어주. 이 정도는 뭐 깨질 리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이거 떨어질 리가 있나? 들어갔죠?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네. 나도 솔직히 고백할 건데 내가 솔직히 작년 언제지? 재작년 말인가? 재작년 말에 사가지고 작년 초에 이거 판 것 같아. 작년 초에 팔았으면 정말 잘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비교적 좋은 가격에 팔았는데 살 때 내가 왜 사는지 알려줄게. 어제 저녁 자리에 갔는데 형님 키움증권은 증권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누가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키움증권은요 데이터 회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트랜잭션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 그죠? 네. 온라인 모바일 상으로 굉장히 많은 고객과 굉장히 많은 이 거래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오롯이 다 키움증권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권회사로 보기가 어렵고 데이터 회사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나름 신박한데. 그리고 이제 쫙 봤지. 그랬더니 나는 사실 키움증권을 옛날에 거래는 좀 하긴 했는데 요즘 거래 안 하거든. 그리고 나는 뭐 키움증권이 나한테 이렇게 크게 매력이 없어. 왜냐면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키움증권이 돈을 거의 안 쓰면서 돈을 버는 회사가 됐더라고. 네? 네. 또 내가 야구 좋아하잖아. 네. 키움 히어로즈 하고 그래서 샀는데 그 다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데이터 회사라고 하는 그거는 당장은 시연하기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매도를 했지. 좀 드셨어요? 먹었지. 먹었어요. 30% 먹었나? 이 먹는 사람들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잃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 왜 샀어 근데? 저요? 키움 그때 왜 샀지? 키움이 키워줄 것 같아? 그러니까 증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키움을 선택한 이유가 증권사 많은 증권사 중에 키움이? 주변에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이지. 압도적이지. 그죠. 압도적 일이죠. 내가 판 이유는 이거다. 내가 판 이유는 그 토스 증권이 생겼더라고. 토스 증권이 그 막 그 한 주씩 막 선물하고 그러는데 토스가 증권인데 사실 키움 증권이 처음에 제일 저 경운문이라고 HTS 이게 강세였던 거는 아주 UI UX가 다른 그 대형 증권사보다 훨씬 더
그 사용자 편의성이 있었거든. 근데 토스가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토스나 뭐 카카오페이 증권 뜨면 제일 영향받는 게 이거네. 그래서 내가 팔았지. 아, 저 토론방에 정프로님 저 이 돈 잃으면 큰일 나요. 제목이 올라왔어요. 아, 어떻게 미안해서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 정프로 산다 무조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큰 종목은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예. 네. 시총도 꽤 큰 편이고요. 아, 2조 5천억짜리니까. 아, 그리고 굉장한 회사야. 사실. 네. 굉장한 회사야.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익도 잘 나오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9천억 나왔거든요. 아, 목표 주가지 14만 2천 원이네 보니까. 야, 9천억 벌었는데 시총은 2조 5천억이야? 네. 왜 그러냐면 뭐 증권사 다 똑같아요. 그래? 퍼 3, 4배밖에 안 돼요, 다. 완전 올라갈 때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올해는 이익이 감익할 거니까 지금 뭐 그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근데 키움은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가장 또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고 급감하면 또 가장 많이 빠져. 그래서 실제로 작년 초에 그 삼성전자 그 광풍이 불었을 때 주가가 16만 7,500원까지 같이 갔었어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이제 주가 급등하면서 거래가 실려가지고. 그런데 네. 지금은 9만 8천 원이니까 키움 증권 빠진 긴급 거죠. 이사회 소집됐다. 네, 그런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니까 이 회사가 엄청난 회사예요. 네, 원래 키움 모회사가 다우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다우? 다우 어. 다우존스 다우? 아니 아니. 어, 하필이면 또 그런 이름이 있네. 이름 비슷한데. 네, 다우 기술이라는 다우 회사. 데이터. 어? 네. 다우 데이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게 유리한 그 대주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술력으로 HTS를 만들고 아, 그렇게 네. 됐지. 아, 큰일 났네 3%. 자 이런 그 회장님도 대단한 분이시니까. 누가요? 키움 회장님? 어, 그 다우 기술 창립하신. 아 그분이 키움 회장이면 또? 그렇지. 어. 지금은 그럼 키움이 더 커요? 다우보다? 그렇죠. 훨씬 크죠. 아 그래요? 키움이 훨씬 크죠. 키움이 뭐 돈을 좀 엄청나게 벌었. 사실 이게 키움이 2016년에 1,700억 벌던 회사였어요. 네. 지금 6년 지났는데 1조 벌고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우리도 증권사나. 세움증권 이런 거 만들까요? 아 그때 그래서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 키움 세움 뭐 어? 실제로.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이 탄탄한 회사인데도 네, 네. 아니, 탄탄한 정도가 아니라 업계 1위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제 업종이나 기업마다 그 주가의 키팩터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키움은 증권 업종 내에서도 거래 대금과 가장 밀접해요. 신용잔고. 근데 지금 둘 다 감소하잖아요. 최근에 이게 시장이 많이 정체돼 있으니까. 네. 나중에 나는 분명히 화랑장에 오고 다시 작년과 같은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거래 대금 증가 이게 보인다. 언젠 올 것 같다. 그러면 키움은 사놓고 기다려야죠. 근데 안 올 것 같다. 작년과 같은. 네. 그럼 차라리 키움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증권주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움은 유독 거기에 좀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받더라고요. 거래 대금. 그렇지. 네. 마켓쉐어 1등이니까.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앞으로 안 보일 것 같다. 거래 대금 예전처럼. 그러면은 차라리 배당을 많이 주. 그러니까 키움의 좀 단점이 배당이 좀 작아요. 아, 3.8%가 낮은 건 아닌데 보통 뭐 삼성증권은 배당 수익률이 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적은 대신에 이제 이런 이제 거래 대금에 어떤 그 효과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향후에 증권주를 볼 때 거래대금 증가에 베팅하면 키움을 꽉 물고 늘어주셔야 되고, 거래대금. 그게 안 보이면 차라리 다른 배당주로 교체라는 게 낫지 않나. 키움 이런 증권업계의 이 그 속설이 있어요. 키움한테 따라잡히면 절대 역전 안 된다. 아, 마켓쉐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키움은 이제 그 한 계좌, 큰 계좌라든지 막 거액 손님, 막 기관 투자가 이런 걸로 마켓쉐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 네, 그것도 맞아요. 개인 투자자도 거액 자산가들은 잘 안 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액 자산가들은 비대면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게 요구가 좀 덜하지. 근데 여기는 지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계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고객들로 이루어진 회사에게 MS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 역전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네네.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증권업만 증권업 자체로만 영위하려면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로빈후드 같은 것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많이 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뭔가 거기서 엄청난 트랜잭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데이터화해서 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게 금융 산업이라는 게 엄청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반론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 기업이 증권업에 진출했거든. 토스에 토스 증권이 있고 카카오에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미미하죠 지금은. 근데 아 그들이 뭐 UI UX 막 혁신해가지고 막 들어오면 삼성증권이나 또 예를 들면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데 영향 받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영향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뭐 아 그때 뭐 가치주 간다 그래서 내가 아마 얘를 들어갔는가. 이건 배당 관련주라니까. 아니야, 배당 관련주라기보다는 가치주 그래. 가치주. 엄청 저평. 밸류. 퍼 세 배. 형도 밸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거 얘기해준 사람 자기한테 얘기해준 사람 내가 알거든. 예. 네. 얘기는 안 해. 나도 들었어. 아, 그 얘기. 다 죽는 겁니다. 네. 들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요 친구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는 그죠? 그때는 매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아 근데 대단한 회사지 사실. 네, 돈은 잘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시장 참가자 다 대부분 그렇게 봐요. 기업증권 볼 때 왜냐 수익 구조가 그쪽이 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 MS가 1등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거래 대금 증가할 때 가장 큰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반대로 꺾이면 주가가 이제 다른 쪽을 선택해 버리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정프로의 이 징징징 상담쇼는. 이거 뭐 정프로가 오르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증권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원래 신설 증권회사였어요. 그 IMF 이후에 예, 정부에서 이제 금융 자유를 하면서 증권회사 몇 개 신설을 해줬거든. 그 무렵에 이제 HTS 그 비대면으로 하는 전용 증권사로서 이제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키움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싼마이 이미지가 있었어.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무렵에 그 CF 모델이 누구 이박사라고. 이박사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라이. 맞아. 아니 근데 그래서 증권회사는 원래 이렇게 좀 근엄하고 막 야, 금융회사니까 약간 어 모델을 써도 그죠? 원숭이 나무 올라가. 그렇지. 맞아. 아 모델을 써도 여러분 지진이 씨 이런 지진이 같은 사람들 딱 모델을 쓰고 그렇지. 그죠? 이병헌 지진이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이 박사가 막 댄스하면서 막 나온 거 그래서 아 좀 뭐니 저거 이랬는데 그게 통한 거야. 그 다음에 막 애니메이션 영웅문 해가지고 막 맞아요. 삼국지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그 많은 경력 직원을 뽑았거든. 많은 경영 직원을 뽑았는데 저도 살짝 한번 갈 뻔했어요. 근데 우리 사주를 준 거야 회사에서 우리 사주를. 네. 근데 우리 사주 아 얘기는 안 할래 가슴 아픈 얘기라서 우리 사주의 증권맨들이 많이 뛰었거든. 근데 그 우리 사주를 안 받은 직원이 있고 받은 직원이 있잖아. 근데 안 받으면 통상 있잖아. 회사에서 약간 좀 애사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뭐 그렇겠죠.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 간에 거래를 많이 했어요. 내 우리 사주는 네 거다. 그런 이제 사적인. 근데 그게 엄청 올라버린 거야. 키움 증권이. 그래서 엄청 많이 속 아픈 얘기가 또 있는 거죠 거기에. 증권회사 우리 사주 중에 이게 제일 성공작이지. 이게 제일 성공작인데 그런 사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야, 난 깜짝 놀랐는데. 정프로가 키움증권 같은 무량주. 야, 그리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2,500 몇십 원이면 뭐 사실 그렇게 가격은 뭐 비싸지 않게 이런 투자도 정프로가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볼 땐 작년 연말에 산 거야, 그지? 연말인가?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럴까요?
그럼 배당 먹고 빠져야 되겠다, 그죠? 근데 시장 어쨌든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또 선방을 한 거니까. 거래가 좀 늘어나려나? 응? 근데 이제 만약에 어느 시점이라도 주식 거래가 확 늘어나면 이제 주가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됐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걸 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정프로가 이런 거지. 정프로가 한국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샀다. 주식 거래량 터지고 지수 오르면 금융주가 오른다. 내가 한국 주식 시장 진짜 한번 받쳐보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산 건 아니잖아. 아, 저 방금 설득될 뻔했는데. 아, 차라리 처음부터 딱 그렇게 딱 때렸으면은. 아, 그걸 몰랐네. 여기 뭐 종토방에 와, 우리 역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의. 아, 그걸로 할게요. 다시 갑시다 우리. 다시 갑시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한번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응? 저는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 대표. 아, 큰일 났다. 바로 매도했다라는 분도 있는데. 아이고, 진짜 용납을라고 그러네. 그러지 마요. 정프로 샀다고 매도. 그러지 마요. 예, 네.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네. 야, 확실히 이게 저기 대형주인데다가 투자자들이 많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종토방도 있잖아. 지금 페이지가 종토방에 그 게시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 어쨌든 그 지금 한 페이지는 다 정프로로 도배가 되어 있어. 정프로 ETF 편입 종목이라. 네. 자, 하여튼 지금 주가 어때요, 그래서? 지금요? 조금 빠졌어요. 네, 빠지고 있죠. 오늘은 좀 빠졌어요. 아침 방송하고 하자마자 반전했구나. 네. 제가 아까 딱 키움 딱 발표할 때가 98,400원이었거든요. 지금 98,400원 빠졌어요. 네, 아무튼 뭐 대단한 기업이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증권사 중에선 거의 탑인 걸로 제가. 네. 이 정도 장사 잘하는데 왜 안 오나? 키움은 지금 금융그룹을 이뤘죠. 키움 증권으로부터 시작해서 키움 자산운용, 네. 키움 캐피탈, 키움 캐피탈, 거기다 키움 저축은행. 네. 그래서 사실 IMF 이후에 이렇게 금융회사가 건실하게 크게 하나 만들어진 쉽지 않아요. 거의 금융회, 없어요. 금융회사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대단한 회사죠 사실. 대단한 회사예요. 안 사요 근데? 어? 안 사요? 대단한 회사? 샀었지. 샀었지. 자, 10년 들고 갈 종목이 아니면 10분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 아침도 하찮은 정프로의 징징징 상담소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도 오셔야죠? 네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